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 자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다혜, 딸 문다혜가 태국에서 타이스타젯 이 항공사의 남편 서창호가 취업을 하고 그 가운데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뭐 매월 800만 원에다가 350만 원의 생활비 등등 해서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2억 2,3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은 지금 피의자로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문다혜 집과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문다혜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림업에 있는 한림업 협재리에 있는 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자 이 같은 내용들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다혜가 자기 남편 서창호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하고 거기 대가로 받은 돈 거기다가 자 별장 구입 자금 이런까지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또 다른 자금원 또는 또 다른 자금이 다른 곳에 분산돼서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문다혜로부터 자 이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유송화 청와대 전 춘추관장인 유송화 씨 그리고 양이네스라고 김정숙의 개인 디자이너의 딸 자 여기에서도 지금 계좌가 돈 거래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청와대의 이 말하자면은 경호처에 있는 직원도 문다혜와 돈 거래했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다혜가 아주 많은 광범위하게 분야에 걸쳐서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자금 추적을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문다혜의 자금 규모나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창호가 타이스타젯의 이 타이스타젯의 이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았던 2억 2,300만 원 정도를 뇌물로 보고 있는데 이 뇌물이 보통 1억 원의 뇌물일 경우에 거기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이 넘기 때문에 문재인의 범죄 혐의도 더 크게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은 그동안 송철호 사건 그러니까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통계 조작과 원전 경제성 조작 거기다가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과 지금 탈북자 강제 북송 등등해서 이 모든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문재인의 사건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면 문재인의 죄와 혐의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경에 문재인은 구속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이 법률적으로 기소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공판 증거 보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증거 보전 신청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에 불려와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바로 신청해 가지고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런 증거 신청을 해놨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이 지금 법정에서 기소가 돼 가지고 피고인 신문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여기에 대한 사법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이 다방면적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고, 검사들도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교체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태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그러니까 이들 셋 나란히 지금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곧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은 검찰총장이 되는데, 여기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원석이 봐주고 또 말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이 이원석이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봐줬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조국이나 임종석을 소환한 것도 그렇고 그전에는 전혀 여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본인의 사태가 임박하니까 원래 9월 15일인데 이 주말이 껴 있어서 9월 13일 날 공식적으로 사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태가 이제 임박하니까 이제 보름 채 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범죄가 있는 곳에 바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에 대한 구속이 임박했다. 이미 이재명과 조국은 곧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은 대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구속될 거고, 자, 이재명도 지금 이 선거법 관련해서도 10월 달 안에 1심 판결이 날 전망이고, 그리고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도 10월 말경이나 10월 초에 자, 이 판결이 나는데, 여기도 지금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서 자, 이게 법정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이재명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인데 말하자면 사법 방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 해서 그래서 바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준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화영의 1심에 9년 6개월을 받았고 이화영의 2심, 항소심이 곧 10월 11월경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에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를 하더라도 자 이화영 재판 결과만 가지고도 이재명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주 신의 한 수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그 결과를 바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멘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조국, 문재인, 이재명 모두가 다 올 가을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수사에 오르게 되고 또 사법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에서 뭔가 물밑에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많은 쏘가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해놓고 하나 둘씩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던 게 이원석이었다. 이원석은 기본적으로 호남 출신에다가 야권 인사들과 굉장히 밀접하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발탁해준 것도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사단에 들어오고 난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뭐 여기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막아왔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이원석의 퇴장과 더불어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말하자면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자 이런 게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 기조로 들어서고 그게 지금 반영된 게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안보실장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내각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뭐 주변 하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법처리도 본격화될 것이다. 자 이게 큰 국정 기조 변화고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자,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문재인에 대한 사법처리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윤석열 정부 바로 이렇게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